난 이런 것도 해석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오해가 돼가지고. 독수가 상이고 장풍이 그 다음 단장인데 글자로만 해석하면 계약이 아니라는 그래서 집전은 열자리든 간에 나쁘는 집전에 대해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워낙 이제 화장 문화가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집전은 열자리든 간에 바람과 물 이 관계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높은 데에 가면 장풍이 돼야 돼. 장풍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요새 막 높은 데다 막 집진 사람 많잖아요. 그 별로 집 짓고 좋은 일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능선 올라가고 여기다가 깎고 갖고 막 집을 지어. 그러면 장풍이 될까요? 하나도 보호해준 사격이 없는데. 이렇게 청룡백구가 이렇게 딱 쌓아진 안, 그 안쪽에, 이런 데가 집터가 되거든요. 몇 자리 되고. 이렇게 없어지면, 머리다 써놓으면 한꺼번씩 개그라고 어쩌면서 바람이 휙휙 날려가지고 장풍이 안 된다는 거, 장풍이. 이러면 안 돼요. 집도 지어도 안 되고, 그것도 지어서도 안 돼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장풍이 두 번째가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주역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득수가 먼저고, 이거 장풍은 다음 번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주역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태풍 대각계거든요. 이것이 여기 태계, 태계. 이것이 손계. 손계는 바람이죠, 풍이죠. 태계는 연못이죠. 그 주역으로 보면 여기도 앞에 불 좀 켜주세요. 여기가 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팔계가 있잖아요, 팔계가. 팔계가 있는데, 금계가 있죠, 금계. 그 다음에 권계가 있고, 감계가 있고, 이계가 있고, 손계가 있고, 진계가 있고, 태계가 있고. 이게 맞는가요? 하나 더 있는가요? 뭐가 빠졌죠? 감계. 감계가 빠졌죠. 감계. 예. 감. 예. 감께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이렇게. 금께는 다 양으로 이렇게 양용. 이런 것을 양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짝끼 끊어진 것을 음이라고 그래요. 음용, 양용,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양, 양, 양. 그러니까, 아까도 봤어요. 양이라는 것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음양이 이제 구분하는 그 세, 두 가지가 있어요. 양진성 선생하고, 당나라때 사람 아니면 당나라때 유명한 풍수. 당나라 때 살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말한 대로, 제가 양반 음양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예. 네. 이것을 이렇게 엄팍한 것을 양이라고 그래. 이렇게 떼뚱한 것을 음이라고, 이 양반은 음양반은. 이것은 기적 측면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제자 요궁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은 똑같은 건데, 이것을 양이라고, 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양이라고 그래. 모양새. 현재, 현기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요, 코 같은 태어난 게 양 그러잖아요. 우리 성기 남자 태어나서 양이라고 그래. 이런 것을 양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거 돌출된 것이 이렇게 양이죠. 이렇게 엄파한 것을 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양반이 음양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분으로 음양을 따질 것인지, 이분으로 음양관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풍수에 연결시킬 것인지, 여러분 자유예요. 저는 이걸로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옛날에. 나는 영승, 양민호선은 이것이 양이고, 엄파한 것이 양이고, 이렇게 떼뚱한 것을 음이라고 하겠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풍수의 의미를 그냥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거는 짝대 짝 연결되면서 양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양양양이죠, 요, 요. 그러면 풍수라는 것은 음양이거든요. 음양. 음과 양이 만나야지 남녀간에도 이렇게 그냥 뭐 손만 잡고 있으면 얘기 안 나고 괜찮아요. 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터도 마찬가지고 음과 양이 만나는 곳이어야 돼. 음으로 왔으면 양으로 양체가 되고 집터가 되고 양으로 왔으면 음 있는 데 가서 찾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한마디를 말하면 음양인 거 아니야. 그것을 이해하시겠죠? 음과 양. 음, 양. 이렇게 하신 사례가서, 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계속 와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터도 안 돼, 늦잠도 안 돼. 이렇게 왔는데 계속. 우리 머리 하얀심이 잘하는 사례가서. 이렇게 돼. 이렇게 계속 와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원래 제가 그런데 몇 번 봐봤거든요.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검게종인데, 거의 양이니까. 계속 위에도 이렇게 오고 밑에 이렇게 산 이렇게 계속 와 이렇게 번번이 나온다면 양 여기다 물 딱 써놨어. 그냥 풀어 물든 거다. 파보니까 역시나 물이 들었어. 시신이 다 먹어버렸어 그동안. 그래서 그 양반이 후회를 하셨군. 10년만 빨리 저를 만났으면 어디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것도 인연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좋은데 모셨으면 괜히 한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양으로 계속 와버리면 혈이 안된다. 집터도 안돼. 망해. 이런 데서는 백장백패. 백번 써서 백번 망한다. 근데 이런 데는 이것만 알아도 풍수 거의 다 한거라니까. 솔직히 까먹어야 돼. 산에 가서 이것만 잘해. 아 이렇게 왔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와야 되고 이렇게 왔으면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와야 되고 이런 거라니까, 산이. 이렇게 쭉 와버리면, 여기다가 집 지었어? 망하는 거야. 그럼 막,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 뭐, 며루 썼어, 집을 지었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갔으면, 그 다음에 좁아지든가, 이런 데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건 마시면 돼, 양. 오늘 와갖고 배워야 될 거, 양, 음. 밥 이렇게 했는데, 아, 나는 이것이, 이것이 음, 아 이것이 양, 이것이 음 이렇게 하셔도 돼. 아니, 저는 이걸로 하니까 개왕님 이걸 하십시오. 산에 가서 저는 양, 음 하고 있는데 꼬불러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이걸로 끝까지 가는 거야. 처음부터 산에 가서 아 양, 음 그러면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왔죠? 예. 그거는 고구마 홍어 쓰는데 네. 자선 우선 아 또 자선이 양이 우선이 또 음이죠. 그 여 산이 지금 이렇게 오면 자선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봤을 때 옆쪽으로 돌아온 것을 자선입니다. 여기서 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오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많이 오는 상관없이 일단 소조산이 어디가 있느냐. 소조산 기준으로 여기 혈에서 그 혈성에서 소조산이 어디가 있냐. 여기 좌측에 있으면 자선형이고 자선형은 뭐 저기 그 양이니까 음혈이야 되겠지. 아, 그 원리가 이제 여기 책에 100강이 들어있는데요. 그 원리를 제가 몰라가지고 서울을 10년을 공격하고 했다. 네. 그 원리가 있어요. 근데 진짜 큰 자는 그렇게 믿어지. 그 다음에 이제 우선형은 이렇게. 여기서 오른쪽 산이 어떻게 주변에 어딘가를 해관 없이 흘러 들을 때는 여기 들으면 우선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은 좌선형이라고 그러고 좌선형이야. 왼쪽으로 돌아서 내가 여기서 쭉 보고 산을 딱 보고 이렇게 돌아오면 좌선형, 이렇게 돌아오면 우선형 그런 거죠. 그럼 좌선형은 이것은 우선형을 의미하고 좌선형은 양이라고 그래요. 양용이라고 그러고 음용이라고도 해. 그래서 이렇게 물이 우선으로 영이 왔으면 물은 반드시 좌선수 이렇게 좌측에서 오죠. 좌선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돼야지, 이 물은 양이잖아요. 용 자체는 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고요. 산은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과 양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우선형으로 왔을 때는 자선수가 감아야지 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꼭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합격이 되는 거죠. 혈이 맺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혈이다 하면 아니고. 그런데 산이 이렇게 우선으로 들어왔는데 물도 여기서 우선으로 가버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산수 동거라 그래요. 용도 우선인데 물도 우선수야. 이러면 산수 동거라 그래요. 산수 동거. 산과 물이 같이 가버린다. 이러면 혈이 안 느껴져요. 예.
음도 음, 물도 음. 음양이 안 만났잖아요. 전기가 불이 켜지려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야지 불이 들어오잖아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애기도 생기고 그러는데, 남자 100억 명을 모아놔봐 임신 안 되잖아요. 여자 1000억 명을 모아놔봐 임신 안 돼요. 근데 그 옛날에 보면 도성수가 유래를 봐보면 어떤 여인이 내과에서 오이를 주워 먹었는데 임신이 됐다 거짓말이 되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이 먹었는데 임신이 됩니까? 밥도 계속 먹는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음과 양이 만나야 된다고. 어떻게 하든 음과 양이 만나야지 뭔 일이 벌어진다. 혐의 되든 아니든. 그럼 이렇게 만큼 해결이 안 맺는데, 원칙은 안 맺는데, 음과 양, 우선용의 우선수 이런 데 해결이 안 맺는데, 원칙을 안 맺습니다. 아니, 예외적으로 맺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은. 아, 그렇게 예외적이죠. 싶은 거 안 돼, 그런 경우. 열 개 중에 하나 안 될까 말까 해. 아, 열 개, 아홉 개 정도 해결 안 맺지만 하나 정도 맺을 수도 있어. 가끔. 근데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고생할 건 없잖아. 그 하나는 무시되지. 일단, 아, 이런 게 안 맺는다. 각수 동거다. 우선형인데 우선수. 또 자선형인데 또 자선수. 이렇게. 이런 경우는 각수 동거기 때문에 안 맺는 거다, 오직이. 음과 양이 안 만나기 때문에.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풍수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오늘은 음과 양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모든 것을 다 음향으로 구별 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